자, 로켓단의 비밀기지고요. 노래가 참 괴상망칙하네요. 안녕하세요. 놀러가십니다. 나띵 딱딱 개소리. 자, 로켓단 조모래기가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레트라를 꺼냈고요. 방금 개 아니야? 방금 개가 치료해갖고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어쨌든 날개치기로 한번 때려봅시다. 때리면은 레트라는 사망. 자, 522의 경험치를 얻었고 이번엔 또 레트라를 또 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레트라를 좋아하냐, 로켓단은. 야, 레트라가 그렇게 뭐라 했냐 번식을 잘하냐? 아니 뭐 한 마리는 레트라를 맨날 들고 다녀. 어쨌든 42의 경험 레벨이, 아, 레지하면 42레벨이 되었어요. 자, 끼 하면서 얘가 원숭이같이 끼끼 하면서 저에게 아주 멋진 말을 하네요. 자, 일단 여기로 와서. 자, 지우거전은 동굴 탈출 로프를 발견했다. 근데 여기서 이 동굴 탈출 로프를 사용하면은 여기 탈출할 수 있으면 여긴 동굴인가? 어쨌든 여기한테 또 덤빕시다. 맨날 덤벼야 돼. 자, 로켓단 조모래기가 승부를 걸었습니다. 슬리퍼를 꺼냈고요. 21레벨입니다. 자, 리자몽이 나와서요. 예, 두 배 차이죠. 두 배 차이가 날개치기를 때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리퍼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자, 리자몽 450 교의 경험치를 얻고 알통문을 또 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알통문이 나와서요. 자, 이 알통문은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날개치기 당해서 얘는 뒤지게 될 겁니다. 아주 멋진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알통문은 효과가 굉장한 기술을 맞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자, 리자몽 396의 경험치를 얻고 로켓단 조모래기에게서 승부해서 이겼습니다. 자, 파이어레드, 그니까 1세대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막 모험을 떠난 12세한테 로켓단 하나가 날아가는 거야, 그냥. 보게 되면. 어쨌든, 이 아저씨랑 또 대배틀을 해봅시다. 자, 어른이 애들한테 당한다. 인정? 인정합니다. 자, 이번엔 주벳이 나왔구요. 17레벨입니다. 자, 날개치기를 이용해서 주벳을 날려버립시다. 자, 레벨 차이가 좀 높으니까 데미지가 확확 들어가네. 자, 이번엔 또가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자, 또가스가 나왔습니다. 또가스한테는 불꽃세례로 지져주고요. 자, 가스한테 불을 지피면은 터져버린다. 그래서 제 이름 뭐였지? 또가스였나? 어쨌든 또가스는 사망에 이르렀다. 자, 이번에는 질퍼기가 나왔다. 자, 질퍼기가 나왔는데 불로 지져주면은 이 오물도 녹아버리게 되겠죠. 증발하는 거지, 그 증발. 자, 보내버리고. 자, 이번엔 주벳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주벳이 나왔구요. 주벳한테 그냥 메탈 그루로 한번 긁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긁어버리고 주벳은 한방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리자몽의 공격이 올라갔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얘는 이제 뒤진다. 자, 이번 레트라를 꺼내려고 하고 있네요. 자, 레트라가 나왔어요. 17렙입니다 일단 불로 지져주면은 이 레트라도 게임 끝. 자, 상대 레트라는 쓰러졌고 리자몽 421의 경험치를 얻고 로켓단 조모래기에게 쓰여 이김으로써 544원을 삥을 뜯었어요. 아주 멋집니다. 자, 일단 여기는 퍼즐입니다. 퍼즐 올라가고 아, 잘못했네요. 자, 지우거전은 달의 돌을 발견했다. 이 달의 돌은 어디다 사용할 수 있을까? 자, 어쨌든 이 아이템들은 다 먹고 가야겠지? 자, 지우거전은 스피드업을 발견했고요. 잠시만, 잘못 눌렀다. 다시 돌아가. 절로 왔고, 자, 이거 먹고, 기술머신 12 도발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선 잘 가야지. 저기서 가서 가고 나 어디로 가니? 좋은 상처역을 발견했어요. 이상하게 길을 잘못 들었다.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고, 자 이번에는 아 길을 잘못 들었는데 여기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나? 한번 일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냥 일단 내려가 보자. 일단 내려가서 또 승부야? 그만 싸웠으면 좋겠는데. 자 지우조물액이라고 할 뻔했다. 야 알통문이 나왔구요. 알통문에게 날개치기를 공격을 해줍니다. 자, 효과는 굉장했구요. 알통문은 쓰러지고 리자몬 396의 경험치를 얻고 또 알통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통문이 나왔구요. 날개치기로 또 알통문을 날려보내면은 알통문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멋진 일이 일어났죠. 어쨌든 조물에게에게서 이겨서 672원을 뺑을 뜯었습니다. 나 삥뜯기 맨인가봐. 맨날 삥을 뜯어. 어쨌든 자 지우고자는 기술머신 21 화풀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기술머신이 참 많은 동네구만. 자 일단 요로 가서 아니면 요로 갔어. 자 지우고자는 이상한 사탕을 발견했습니다. 최고의 아이템인데 이 이상한 사탕이라니. 자 일단 요로 가보자고. 요로 가고 요로 가고 여기서 내려갔어. 내려가고 올라가고 여기로 쪼로로로로로 떨어로 잘랐네요. 자 여기로 왔으니까 검은 안경을 발견했고 자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먹게 되면 PP 회복약을 얻었고요. 여기는 참 미로네요. 자 지구과제는 기술머신 49 가로챔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뭔 일 있나요? 따따 하면서 계속 이상한 말이 나와. 자 로켓단 조물에게가 승부를 걸어왔다. 로켓단 조물에게는 또가스를 꺼냈구요. 자 리자몽을 꺼냅니다. 자 또가스에게 불을 지펴주면은 어떻게 된다? 가스는 불에 대해서 터져버린다. 그리고 또가스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구요. 자 리자몬 513의 경험치를 얻고 해변 주벳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벳한테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느냐? 라이츠로 공격하지 뭐. 자 과연 라이츠로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벳이 나왔고요. 21 7렙 차입니다. 자 전기쇼크 한번 지져주고요. 찌리릭. 자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자 초음파 어택. 자 혼란 에 빠졌구요. 자 혼란에 빠졌는데 파괴강선 사용할 수 있나? 자 과연 파괴강선을 쓸 것인지 영문도 모르고 자신을 공격했다. 잘가세요. 자 물기공격. 피카츄의 정전기에 의해서 주벳은 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자 파괴강선으로 끝내보고 싶어. 그만 좀 자기 좀 때려라. 맨날 자기 때려갖고 문제를 일으켜요 진짜. 나 니가 파괴가서 쓸 때까지 난 널 살려둘 거야. 어떻게? 좋은 산처야. 뾰로롱. 자, 포켓몬 승부할 때 맨날 짜증나는 게 맨날 이거죠? 거진 다 잡았다 싶으면 회복약을 사용해. 자, 파괴강선. 혼란이 풀렸다. 파괴강선에 뾰로롱. 자, 주벳은 파괴강선에 맞아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243의 경험치를 얻었고 조물의기와의 승부에서 이겼습니다. 자 상금으로 672원을 삥을 뜯었구요. 맨날 삥 뜯어 난. 자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저에게 아이템을 줍니다. 떨어진 열쇠를 받았다. 얘가 그 중요한 위치에 있던 애인가? 야 니가 로인이? 너가 로인이에요? 자 일단 여기로 가봅시다. 아 잠시만 내려가지 말고요. 자 로켓단 비밀기지 1층으로 가봅시다. 1층으로 가서 자 여기 이거 못 여나? 이건 계획서인 것 같... 떨어진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어디있지? 쪼로로로로로 또로로로 또로로로로로 또로로로
그네리곤 그네리야 이걸 어떻게 가야 하나? 아유. 두목 있는 건 열쇠요? 두목 있는 대로 어떻게 가냐? 자 일단 내가 이쪽으로 와서 내려가기까지 했는데 내가 여기서 내려갔지. 내려는 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길 친가 봐. 길을 까먹었어. 자 일단 일로 왔고 자 여기가 내려가는 길이잖아. 여기가 지하 4층이잖아. 여기가 끝이야. 저기 비주기가 보이긴 하는데 이 떨어진 열쇠를 어디다가 사용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어디다가 사용해야 되냐. 아저씨 열쇠는 어디에 사용해야 되나요? 슈방 중요한 뭐 물건인 것 같다 만지지 말아야겠다 중요한 기계인 것 같다 만지지 말아야겠다 난 터뜨리고 싶은데.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문제냐 지금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못 내려가는 것 같아 내가. 아 여기 길이 있구나. 내 길을 못 찾고 있었구나.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시다. 몇 층으로 가시겠습니까? 지하 4층으로 갈 겁니다. 띵땅 도착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지하 4층으로 놀러온 하나입니다. 자 리보플라빈? 리보플라빈이 뭐야? 자 어쨌든 안녕하세요. 놀러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쨌든 승부를 또 해야 되네요. 자 로켓 아주머니가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자 이번엔 모래두지구요. 자 날개 체계를 공격을 해줍니다. 자 모래두지는 한방이 뻗었구요. 457의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자 이번엔 아보를 꺼내려고 하네요. 자 아보를 꺼냈습니다. 자 아보가 나왔는데 위협을 받아서 리자몽의 공격력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메탈크루로 긁어버리면 공격력이 다시 올라가겠지. 다시 올려버려. 공격력을 높여야 돼요. 수위를 높여야 돼요. 뭔 소리니? 자 어쨌든 고지가 나왔습니다. 자 고지를 내보냈지만 그 고지도 나한테 메탈크루 당했어. 얘도 뒤지는 거야 그냥. 잘 가세요. 아니네. 웅크리기를 사용했네요. 자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그 방어력이 높이 올라가든 간에 나 날개 치기로 널 때리면 어떻게 될까? 그건 잘 가게 되는 거지. 아니네? 미안해요. 독침을 그냥 나한테 바로 뿌려버리는구나? 넌 죽어야겠어 그냥. 자 이렇게 리자몽 800의 경험치를 얻고 43렙이 되었습니다. 자 로켓 던쪼무레기에게서 승부를 이겼습니다. 자 736원의 삥을 뜯었고요. 자 이번엔 포켓몬을 바꿔갖고 한번 가야겠다. 자 일단 자 라이츄 순서 바꿔서 라이츄를 꺼냅시다. 일단 라이츄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로켓 던조머리가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아보를 꺼내려고 아보를 꺼냈네요. 아보 자 아보가 지금 라이츄한테 쫄게 만들었어요. 지금 라이츄 쫄았구요. 잠시만 걔 레벨이 몇이었지? 어쨌든 갸라도스 한번 꺼내봅시다. 자 아보랑 갸라도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아보가 저한테 져서 위협을 당했네요. 아 독침? 야 나한테 독침을 쏘네? 자 물의 파동을 받아라 빨아라 하면서 얘한테 물의 파동을 넣는데 고마 독 좀 쏘면 좋겠.. 아 독 걸렸어! 독을 뒤집어 썼다. 독의 데미지를 먹고 있구요. 얼마나 먹을까? 많이 먹네. 자네 지금 그
치료제 있는가? 자네한테는 그게 없구만. 어? 해독제가 없어요, 해독제가. 몸통 박치기. 테라도스 죽을 것 같은데? 자, 독의 데미지를 먹었어요. 그냥 몸통 박치기 한 방 더 날려줍시다. 자, 아보는 쓰러지고요. 151의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자, 모래도지가 나오고 있고요. 모래도지한테는 모래 공격이 아주 제대로 박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독 좀 먹고, 독뎀 먹고, 모래 파동 쏘고. 잠시만, 잠시 멈췄네. 아, 잠시 또 멈췄네. 자, 모래두지에게 모래파동을 쏘니까 효과는 굉장하면서 모래두지는 아주 조만한 피가 막 안 됩니다. 자, 독의 데미지 또 먹었어요. 맨날 먹어? 자, 이번에 물어봅시다. 너의 꼬리를 물게 되면 너는 진화를 할 것이니? 니가 야돈처럼, 어? 야돈이, 어, 뭐야, 그 셀러가 야돈의 꼬리를 물면 야도란이 되는 것처럼 내가 니 꼬리를 물어줄게. 하면서 꼬리를 물어보려고 했지만 뭐 별반 소용이 없었더라고요. 제발 아보크가 나왔어요. 좋됐다. 자, 하는 말로 뭐다? 잣됐다. 독뎀 먹었다. 자, 물어버렸다. 자, 아보크는 물렸고요. 독침 맞고 게라도스는 이제 죽게 될 것 같아. 그앙 하면서 이제 죽을 것 같아. 아, 그냥 리자몬 꺼내서 그냥 보내버립시다, 그냥. 자, 째려보기 당해서 방어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날개치기, 날개짓으로 한번 죽여보지, 뭐. 아, 뭐, 그거 한 방에 죽네? 20렙 차이 난다고 지금 한 방에 뻗는 거야? 아주 잘했어요. 자, 어쨌든. 얘가 맨날 끼끼라고 말해. 너 원숭이니? 자, 어쨌든 승부에서 이겨갖고 얘가 문을 열어주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어쨌든 승부를 하게 되죠. 자, 띵따백게 너? 이름이 너야? 너 이름이 너니? 너의 이름은 너였니? 아주 멋진데? 어쨌든 리자몽으로 바꿉시다. 자, 리자몽으로 바꿔서 조이기 공격 어쨌든 필요 없어요. 어? 메탈쿨으로 긁어버려. 롱손의 효과도 굉장한 공격을 받았고요. 롱손이 분노하면서 저를 때렸어요. 하지만 데미지는 안 들어갔죠. 다시 메탈쿨으로 지져버립시다. 잘 가세요, 빠빠씨. 자, 롱손을 보내버렸습니다. 자, 라이초는 288의 경험치를 얻어서 15렙이 되었고요. 리자몽은 288의 경험치를 얻어서 조만하게 EXP밖에 안 올라갔어요. 자, 포켓몬 바꿀 이유가 없지. 여기가 최강의 포켓몬인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였어. 자, 뿔카노가 나왔습니다. 뿔카노한테는 조금 강력한 기술 화염방사. 잘 가세요. 자, 뿔카노가 급소에 맞고 효과가 별로이지만 그래도 죽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기술이었다는 거죠. 자, 이번엔 켄가가 나오려고 합니다. 켄가. 켄가가 나왔지만 화염방사 맞고 얘도 이제 죽게 될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 죽네요. 그래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꼬리 흔들기. 너 꼬리가 그렇게 짧은데 꼬리 흔들기가 되냐? 자, 어쨌든 켄가는 화상에 입은, 아이, 뭐야, 모르겠다. 그냥 하자. 자, 날개 치기 공격. 켄가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리자몬 1087의 경험치를 얻고, 로켓단 간부 너를 이겼어요. 너 이름이 너야, 너. 자, 어쨌든 얘 도망을 갔네요. 자, 실프스코프를 얘가 주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면서 갑시다. 자, 우리의 리자몽은 가버렸습니다. 리자몽 갔으니까 이제 천천히 가자.
야, 내가 네 보스 잡고 왔는데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지금? 얘가 좀나 또 때리려고 하네 진짜. 자, 로켓단 조물레기가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얘가 들고 있는 포켓몬은 두 마리, 한 마리는 질퍼기. 자, 포켓몬을 바꿔서 리자몽을 꺼내줍시다. 자, 이제 질퍼기가 나왔고, 이번에 질퍼기가 단단해지기를 사용해서요, 오물새끼가 지금 단단해진거죠 그냥. 자, 불로 지져봅시다. 단단한 녀석한테는 그냥 불로 지져주면 아주 한방에 뒤지는거지, 방어력이 올라가더라도. 자, 라이츄는 211의 경험치를 얻고, 리자몽도 211의 경험치를 얻고, 이번엔 또가스가 나옵니다. 자, 리자몽 앞에서 또가스는 뭐다? 불로 지피는 순간 터져버린다. 자, 불로 지져줍시다. 또가스 사망. 빠빠씨. 자, 이번에는 얼마를 받을까? 자, 704원을 삥을 뜯었어요. 좋아서 이제 난 부자다. 그리고 조물에게를 잡으니까 문이 열렸네요. 자, 이대로 밖으로 나가주면 카지노 로켓단 비밀기지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내꺼야 저기 다 비켜. 자, 여기 있던 로켓단 조물애기들이 다 어디론가 갔죠? 자, 일단 포켓몬 세트에서 포켓몬 쉬게 만들어줍시다. 자, 쉬게 해주고, 자, 모두 건강해졌고,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보라시티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리고 대단한 낚싯대도 얻어야지.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라라, 대단한 낚싯대 얻으러 갑시다. 그래, 보라시티에서 포켓몬 필이 얻는 거 맞죠? 근데 안녕하세요, 포켓몬 필이 얻으러 왔는데요, 포켓몬 필이가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라고 했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필이를 나에게 넘겨준다면 리자몽을 자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야? 자, 어쨌든 자, 일단 보라시티로 내려왔지만 일단 여기 12번 도로로 가서 그것 좀 얻어야겠네요. 잠시만요 아저씨. 가가가 어디가? 바로 승부원에. 자, 낚시꾼 꾸지가 저에게 승부를 겁니다. 꼰치가 나고요. 자, 꼰치한테 전기 쇼크 차가세요. 효과는 굉장했군요. 자, 꼬리 흔들기 필요없는 공격. 자, 전기 쇼크를 날려줍니다. 콘치 잘 가세요. 자, 522의 경험치를 얻어서 라이츄는 16렙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았어. 자, 이번엔 발챙이가 나오려고 하네요. 이번엔 격투 포켓몬이면서 물 포켓몬이야. 자, 이번에도 어떻게? 전기 쇼크. 10만 볼트 있으면 금방금방 잡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애매하지. 자, 최면술 앙홀 자버리네. 자버렸네. 자, 물 포켓몬한테 이번엔 풀을 꺼내봅시다. 전기가 좋았지 이제 풀이 좋는거야. 아, 염속 뺨시기 그만 때리세요. 아, 그만 때리라고 이 녀석아. 다섯 대나 때렸어 지금. 흡수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아니? 아, 잠시만, 최면술이라니. 왜 또 재우니? 니 배떼지에 있는 그 소용돌이 모양이 내 뚜벅초랑 픽 라이츄를 재우네. 거품 공격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응, 효과 안 들어가요. 자, 뚜벅초 한 대 맞았으면 일어나라 좀. 왜 또 자냐? 물대포 데미지는 11 맞았어요. 이제 좀 일어나라 좀. 고마 자세요, 고마 자세요. 이번에는 거품 공격 받았어요. 이가 들어왔지만 뚜벅 저는 콜콜 자네요. 맨날 자 이 새끼. 제발 물대포 왠지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다. 눈을 떴다. 자, 흡수 공격이다. 빠빠씨.
팔챙이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좋았어, 두목초건 부활을 했다. 야 이놈들아, 내 두목초는 이 최강의 포켓몬이 된 거야 이 녀석들아. 자, 19렙이 되었어요. 자, 이번엔 콘칩을 꺼내려고 합니다. 콘칩 맛있죠? 자, 콘치가 나왔고요. 콘치한테 또 흡수를 날려고. 초음파 그만 쏴라 새끼야. 내 포켓몬 혼란 일어난다 이 새끼야. 자, 대단 콘치한테 흡수를 날려줍시다. 데미지는 별로 안 들어가네요. 병원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자, 이번엔 라이츄를 한번 또 꺼내보죠. 과연 잠에 깰 것인지.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야, 물 받아라! 자, 여기 땅은 축축해졌고요. 라이츄는 계속 자고 있습니다. 그만 자, 이 녀석아! 여기가 네 집 안방이냐? 라이츄는 또 혼란에 빠졌고. 아니, 자고 있으면서 왜 혼란까지 걸리냐?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 게임 좀 이상하다, 야! 자고 있는데 혼란에 일어나가고 지금? 그만 자세요! 맨날 자요! 한 대 맞았잖아요. 눈을 떴어요. 짜증나 혼란에 빠져 있어요. 라이츄는 전기 쇼크 공격을 날렸다. 부악. 곤치는 효과가 굉장한 어택을 받았고요. 뿔치기를 당해서 라이츄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더럽구나. 아주 더럽구나. 야 이놈들아. 제발 갸라도스가 나왔어요. 자, 위협 당해서 이제 공격력이 낮아졌고요. 자, 갸라도스가 물고기를 물어 낚아챘습니다. 게이드. 자, 792원을 얻었고요. 아저씨, 뒤돌아보지 마세요. 다시 앞에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저씨, 앞을 바라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계속 그 방향 바라보라고. 씨. 감사합니다, 게이드. 뒤돌아보지 마! 제길! 아주 큰일인데, 이거? 자, 이번엔 발챙이가 나왔고요. 꼬마돌이 상대입니다. 매그니튜드. 야, 거품 공격 맞고 이제 꼬마돌 뒤질 것 같다, 야. 안녕, 내 인생. 족철구! 과연 데미지는? 부악! 게이드! 자, 꼬마돌은 17렙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셀러를 꺼내려고 하네요. 자, 셀러한테도 매그니튜드, 규모쿠, 게이드. 자, 쪽쪽칩. 이번엔 7의 데미지를, 뭐야.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리자몽으로 바꿔버리기. 얼마나 됐어요? 자, 이 게임은 지금 43분째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47분째 하고 있죠, 이 게임을. 자, 이 셀러를 때려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드라를 꺼내려고 하네요. 자, 소드라 나왔습니다. 자, 소드라한테 날개 치기. 어? 해삼은 날려보내고 물에 빠뜨려야지. 잘 가시고요. 자, 이번엔 콘치 나왔습니다. 콘치 메탈 크루. 일단 데미지 좀 약하더라도 때려봅시다. 효과가 별로지만 반 이상은 따랐어요. 아, 얘 초음파 또 날리네. 큰일인데? 자, 리자몽은 혼란에 빠져있고, 리자몽은 날개치기 공격, 곤치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싸, 게이드. 자, 씀쑥이와의 승부에서 이겨갖고 756원을 삥을 뜯은 다음 매전은 달려갔어. 이번에는 아저씨,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